동시에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큐 뉴스의 주호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의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주주의 대량 소유자 보유 주식 수 변동과 관련한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포인트 모바일은 작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여기 최대 주주이자 이제 CEO인 강상검 대표가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60억을 차입했다는 이제 공시입니다. 이런 최대 주주와 CEO의 차입 공시가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담보를 제공했을 때 이 담보가 일정 이상 하락을 하면은 담보를 맡은 금융기관은 이제 그걸 반대 매매를 행사를 해서 주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가를 관리하고 여기에 신경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 차입 공시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 이상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마지노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포인트 모바일에서 좀 살펴보면은 포인트 모바일은 이제 작년 매출이 489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이 이제 153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 특이한 점은 이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존에서 포인트 모바일에 대량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포인트 모바일이 만드는 제품 무엇이냐면은 산업용 개인 단말기 제조업체입니다. 산업용 개인 단말기라는 것은 좀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듣기 어렵죠. 그 주로 무엇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제 자신이 심해서 그 야쿠르트 하나를 갖다가 매입을 매출 그 팔 때 거기서 현장 즉시 이것을 매출을 갖다 잡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고 나는 단말기입니다. 실제로 포인트 모바일이 최근에 이제 야쿠르트에다가 40억 원 분량의 이제 포인트 모바일의 자사 단말기를 이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택배 업체나 이런 데서도 그 포인트 모바일 같은 단말기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그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이 그 향후 이제 8년에 걸쳐가지고 2억 달러 분량의 포인트 모바일 제품을 이제 구매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그 분량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마존은 어차피 포인트 모바일 제품을 구매할 거라면 포인트 모바일에서 생기는 이익을 갖다가 공영을 낳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동시에 포인트 모바일에 약 최대 148만 주의 신규 인수권도 이제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 신규 인수권이 모두 행사한다면 아마존은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상권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기준을 친다면 강상권 대표는 17.9% 그리고 아마존이 신규 인수권을 모두 다 행사한다면 17.7%로 거의 근사한 수치로 아마존이 지분 인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셔가지고 포인트 모바일이 한동안 주가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 개인 단말기를 갖다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타 증권은 올해 포인트 모바일의 그 매출을 934억 원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 영업이익은 155억 원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강자인 아마존에다가 그 산업용 개인 단말기를 갖다 납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 포인트 모바일의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포인트 모바일에 향후 추가 수주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의 미래 가치는 되게 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 모바일이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강상권 대표가 자신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60억 원에 차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공지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